심심할 때 만나고, 힘든 일 있을 때 만나고, 좋은 일 있을 때 만나고,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친구, 소위 간짜 친구라고 하지요. 언제든 어르신들의 단짝 친구가 되어드릴, 여기는 삼선다방. 저는 DJ 현입니다. 감기 좋지 마세요. 아이고. 오늘의 사연은 도남동에 사시는 이땡땡 회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도남동에 사는 이땡땡입니다. 저는 좀 소극적이고 모임 같은 데 가질 않아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. 우리 아저씨가 아파서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갈 생각도 못하고요. 그런데 집 앞에 복지센터가 생겨서 이런데 생전 처음 와봤지 뭐예요?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트로트 배우다 보니까 저절로 친구가 되어서 지금 복지센터는 못 가도 장보러 오며 가며 마주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. 다들 삼선다방 본다고 하니까 그 우리 맨날 하던 노래 있잖아요. 보약 같은 친구. 그것 좀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. 하셨습니다. 우리 모두를 단짝 친구로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.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. 함께 들어볼까요? 뮤직 스타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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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어르신들에게 보약같은 친구가 되어드릴 DJ 현입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 다음은 퀴즈 시간입니다 DJ 코너를 집중해서 보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드립니다 오늘 사연에서 이 땡땡 어르신은 복지센터에서 트로트만 배운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드셨는데요.
보약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? 1번 밥, 2번 빵, 3번 친구.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영상 아래 댓글 또는 02-6925-411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드립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%나 떨어집니다. 반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의 몸의 면역력은 약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. 코끝에 차가운 바람이 스칩니다. 따뜻한 옷을 걸치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열정남 저 DJ 현이와 함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 그것 좀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. 하셨습니다. 우리 모두 늘 단짝 친구로 만들었던 그 노래 진심으로